나 지금부터 야수 시켜야 돼. 지금 야수 준이야. 쉬, 쉬, 야수 준이야. 잠마 나 앞에서 그 장사나 해야겠다. ちゃんと 고무 어떻게 뜯을까? ちゃんとね. 스캔나이트네. 어, 이 새끼 날렸다. 기타! 아! 나 지금 왔어. 유리야, 이거 봐. 유리야. 하이엄 반갑 꼬리 반 꼬리 노사님도 꼬리 있어요? 꼬리 있어요. 뭐예요? 생각보다 작네 꼬리가. 공부 좀 하셨나요? 오늘 좀 상식 문제가 좀 많은데. 상식하면 칸나지. 와 진짜요? 칸나님 상식 야무져요? 그럼 하나만 내보세요. 아무거나. 그러니까 이 문제 나오는 거 말고. 대한민국은 24절기이다. OX. 24절기가 뭐예요? 24절기? 인절미는 아는데 24절기가 뭔데? 절기가 뭐예요? 인절미 친구예요. 아 진짜 뭐지? 24절기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얼마 전에 모였어요. 얼마 전에 중복이었잖아요. 중복은 뭐예요? 중복이요. 중복? 그 뭐예요? 칸나님은 영국 사람이니까 모를 수도 있어. 외국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 외노자도 좀 챙겨주고 그 다음에 외노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외노지, 외국 노동 지원자도 좀 챙겨주고. 한 문제 더 갑니다. 그러면 이거 외노자들도 알 수 있는 문제. 지구는 태양계에서 세 번째 행성이다. OX. X. 예?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아니 수금지. 네? 수금지. 아 그러네. 아 그러네. 세 번째가 고다. 다른 거. 다른 거? 내가 이번에 진짜 맞춰볼게요. 오케이. 한 시간은 60분이다. OX. 네. 오. 잠깐만. 대답이 좀 느렸는데? 아니 이건 상식이잖아. 그 상식 문제였다니까요. 아 이러 말고. 아 이런 거 말고? 다시 해봐. 진짜 진지하게 다시. 진지하게 다시? 아 뭐가 있지? 진지하게 다시. 아 좀 어려운 문제로 해드려요? 좀 쉬운 문제로 해드려요? 아 그거는 뭐 이제 알아서 오마카세로 나갈게요. 좀 오마카세로? 어. 자 대륙 중 가장 큰 대륙은 아시아다. OX. 됐네. 아니 그 솔직하게 이것도 OX 나오면은 기다려줄 거 아니야. 10초 정도. 근데 저는 아시아가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왜요? 왜냐면 중국도 있고 몽골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대륙이 넓잖아. 그러니까 아시아가 제일 크지 않을까요? 저는 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사실 설득 문제가 아니라 정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거든요. 러시아가 유럽이야? 왜? 근데 아시아랑 붙어있잖아. 한국 위가 러시아잖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어려울 수도 있어. 이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 인정. 아 오케이. 그럼 쉬운 거. 아 좀 쉬운 거? 진짜 쉬운 걸로 갈게요. 이거는 진짜 모르면은 인간 취급 못 받을 만한 문제로 갈게요. 잠시만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웨스키드 어디예요? 야 우선 가시죠. 한 번만 진짜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요? 우리 아... 또 새로운 뉴페이스도 두 명 왔으니까. 아 근데 플레이님이 진짜 똑똑해. 아 그럼 어려운 문제로 가자. 상식 문제 가겠습니다. 자 X는 빨간색, O는 파란색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네, 개천절은 3월 1일이다. OX. 아 이거는 이건 좀 에바죠. 아, 안 넘어가지겠네. 플레이님 X 확실해요? 이건 좀 에바지. 아 이건 너무 쉽나? 아 이건 너무 쉬웠다. 그래. 선생님 혹시 이 계속 역사나 어떤 그런 것 좀. 아 근데 오늘 다 이 정도 나옵니까? 수준 문제예요, 플레이님. 저 볼 일이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 예, 다들 어디가 어디가. 어? 아 다르네. 쟤 말 왜 이렇게 많아? 혼잣말 지리네? 아니 윤희야 너 미도리아야? 왜? 난 누를 거 없어? 아니 너 미도리아야? 왜 자꾸 혼자 말해? 근데 미도리아는 마지막 쪽으로 재간이 내려 히어로잖아? 그러면 윤희 제 눈이 있다는 거네. 넘겨. 나 지금부터 야수 시켜야 돼. 어디서? 야 비도 야, 비도 오네. 와 개 못생겼어. 지금 야수 준이야. 쉬, 쉬, 야수 준이야. 잠마 나 앞에서 마리. 그 장사나 해야겠다. 참또 고무 어떻게 뜯을까? 야! 참또네. 스캔나이트네. 아 여기 약간 앞이라 그런가 물고기가 잘 안 잡히네. 아니 윤희씨 아니 낚시 시끄러우면은 물고기 잘 안 잡히는 거 알죠? 아 그래? 그러면은 제약의 자리에서 낚시를 하네. 야 여기 어, 앞에서 낚시를 하면 소리, 어떡해. 아니 저 소리 때문에 물고기가 안 잡히잖아. 물고기 다 도망간다고. 아니 지금 어떻게 야수 시키고 있는데 거기서 낚시하면 어떡해. 밥 남아있어? 또 줄까? 오오오 주세요 감사 아 좋다
하나짱. 아유. 뭐함? 아, 저 다시 석유캐러 가려고요. 저 기름 부자 될 거예요. 어? 나 기름 필요한데. 어, 기름? 연료 필요해요? 그 원양어선 가야 돼가지고. 원양어선 얼마죠? 15개였나? 네. 오, 감사해요. 곧곧 다녀오세요. 행복하세요. 돈 많이 벌어오세요. 이때끼마스. 이때라. 이거 맞아요. 로고 조사해봐요, 이거. 이거 근데 저일 수도 있어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목격하고 말았다. 도둑 적발 현장 아닌가요 이거? 와 지금도 그냥 캐고 있네? 아니 공룡밭이에요 공룡밭. 공룡이 뭘 공룡밭이야 내 밭이야. 풀둥밭 아니야 풀둥밭. 진짜 벌레임이네? 와 진짜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이에요. 캤으면 심어놓기라도 해야지. 그래 캤으면 심어야지. 심어놓지도 않고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아니 그럼 급했어요. 이 사람 급하면 그냥 어떡해요. 사람 찌르고도 그냥 가겠어? 아, 마인드가 아니에요, 진짜. 진짜 오해하지 마세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마인드가 좋네 솔직해서 마음에 든다. 나 눈 감아주고 갈게. 네 칸나님 용서해줘 고마워요. 그래 그래. 야 내 벌스네. 뻔뻔하시네. 어? 플레임 벤당했다. 아니 근데 저거 벤당하면 어떡해? 벤당하면 어떡하나요? 하루 쉬어야 하나? 아, 그 떡밥 잘 갖고 와서 다행이다. 와 이거는 그 솔직히 어부 개사긴데? 약간 리듬 게임인데? 와 그냥 진짜 개딸깍. 이만한 날먹이 없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바다에서 범고래가 진짜 센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범고래랑 백상아리랑 싸우면은 누가 이기는데? 백상아리? 너 어떻게 알아? 범고래가 이긴다. 언제 왔어? 방금요. 되게 응용하게 오네. 리코 씨는 크라켄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아 저는 뭐 해양에 마물들 같은 애들 좀 많이 만나봤으니까 그런 애들도 있는데 크라켄 정도야 있지 않을까요? 솔직히 엄청 아래에 뭐가 있을지 어떻게 알아? 그치? 왜 선배가 물어봐놓고 왜 선배가 힘들어해요? 아! 너 지금 선배 때렸어? 어 죄송해요 죽을까요? 자 그러면 떡밥 안 뿌려줄 거예요? 그건 안 돼요. 말 잘 들을게요. 아니 이게 용사라고? 너무 약하잖아. 그게 아니라 선배니까. 하늘같이 높은 선배니까. 용사면은 나를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지켜드리죠.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절 지켜주시는 거예요? 불러주시면 제가 달려갈게요. 아니 불러주는 게 아니라 알아서 해야지. 그럼 좀 일거수일투족을 좀 감시해도 될까요? 아, 그래요. 나 약간 이런 거 좋아하나? 그런 취향이야? 나 9시 뉴스 나올 것 같으면 그래도 지켜줘야 돼? 아 그럼 지켜줘야죠. 약속했다. 무슨 뉴스를 넣으려고. 조남은 인터넷 방송. What? 네이버 A 플랫폼에서 방송하는 A씨가 입건되었습니다. 아니 저는 그런 거 모르거든요. 근데 후배 중에 유자리 삐라는 애가 있는데요. 다 말했잖아. 걔가 지금 9시 뉴스 나와서 지켜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뭘 할 수 있는데요. 같이 잡혀가. 지켜주려고 했는데 지켜드릴 기회가 없었다니까요. 아 그러면 용사 그만둬야지. 실직하셔야지. 아니지. 그게 뭐가 용사야. 무능력해. 내가 지켜줄 수 있는 건 싸우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은 내가 9시 뉴스 나오면은 다 죽여줘? 응 알았어. 내가 사람은 안 죽여봤지만 죽여볼게 이번에. 언론과 싸워줘? 몸이 점점 옅어져 간다. 사라지기 싫어. 스핑크선 아깝다. 아 이게 유물이구나. 유물 게이드 3만원짜리. 집에다가 전시해놓으면은 행운이 올라가. 에? 진짜로? 개소리 같은데? 어? 진짜네? 구란 줄 알았는데. 가구상점. 스핑크스 팔면 분노할 텐데. 스핑크스 팔면 분노한다고? 야 윤희야 스핑크스가 나왔는데 이거 뭐야? 그거 3만원이야. 근데 이거 팔면은 화난다는데? 아 간다야 일로 와봐. 스핑크스 이렇게 쓰는 거야. 뭔데? 어! 이 새끼 날렸다. 아니 칸나님 너무 상스러운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막 나가는구나. 빠꾸가 없네. 어. 아니라 파라오의 분노입니다. 아 확실하시네. 아니 오늘은 손은 없어요. 좀 너무 선정적이라 뺐어요. 근데 손님들이 자꾸 많이 와가지고. 아 이게 파라오의 분노구나. 고객님 혹시 어떤 동물 좋아하세요? 아무래도 큰 동물이 좋죠. 이런 건요? 너무 큰데? 가만 있어 동키콩. 기타! 아!
나 지금 왔어. 유리 이거 봐. 유리야 이거 봐. 골라 미안한데. 적당히 당겼어야죠. 아, 너무 강도가 너무 강했다. 파라오가 너무 강력한 거지. 고릴라로 안 돼. 우리 사슴이가 또 이제 야무지긴 해요. 네? 네이버 A 플랫폼에서 방송하는 A씨가 입건되었습니다. 아, 아무튼 좋은 거 잘 봤습니다. 야, 확실하다. 확실하지.